그 돈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인간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또 돈입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내 운명을 바꾸어서 내 모든 게 변해갈 때 돈은 정말 자연이 옵니다. 내가 돈 주세요 부처님께 안 빌어도 신령님께 안 빌어도 내가 바뀌니까 저절로 다 오더라는 거죠. 이 논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. 여기에는 폭넓게 설명을 했습니다. 본인들이 이것만 하신다면 무조건 바뀝니다.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. 산신님도 팔도명산 산신님이 계시고 칠운성군도 우리가 일곱 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삼불은 재석이 딱 세 분이 계신다고 했고 천상으로 올랐으면 신령이 다 따로 있습니다. 그렇듯이 내가 산신님만 찾아서 칠성님만 찾아서 선왕님만 찾아서 내가 관세음보살님만 찾아서 약사열의 부처님만 찾아서 내가 무슨 어떤 업장소멸 기도를 해서 복받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본인이 이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끼고 있는 이 안경 알을 바꾸었구나 내가.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은 하얀 백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게 만들었구나. 그런데 내가 지금 빨간색 끼고 벽지가 빨간색이에요. 파란색 끼고 벽지가 파란색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불평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우리 신도들은 기도와 시작과 동시에 기도가 같이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 목소리가 실날이 없어요. 실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서 운명을 바꾸시고 싶으시면요. 가시는 우리 저 만신님도 계시고 우리 또 저 뭐 법사님들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. 그죠? 가셔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시고요. 그래도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되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. 거울을 보면 눈썹이 잘못 그려졌다 요것밖에 몰라요. 나를 알기가 힘들어요.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아 내가 요게 문제였구나. 아 알았어. 요렇게 툴툴 들고 가시면 운명은 반드시 바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